집 아래 목련이 활짝 펴서 촬영하러 왔습니다. 여기는 천리포 수목원 안에 목련나무가 가장 많은 목련집 앞에 있는 지역입니다. 수선화도 아주 아주 많이 갖고 놨고 목련도 여러 가지 종류라서 보기가 좋네요. 노란 목련, 붉은 목련, 얘는 이미 떨어져 있네. 목련 꽃술이 특이하게 생겼네요. 대부분 비슷한 것 같은데, 목련의 꽃술이. 꽃받침 꽃술이 비슷하게 생겼네요. 대부분 목련 우와, 아주 나무 하나에 목련 꽃이 만발했네. 꽃잎이 떨어지고 꽃술만 남으면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저 앞에 집이 보이네. 이제 산책로를 따라서 왔던 길로 다시 가겠습니다.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네. 목련꽃이 아마도 일주일 정도, 다음 주 정도까지는 목련꽃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목련꽃이 막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서 화무 11홍 봄꽃은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목련꽃을 볼 가장 적기 중에 하나입니다. 저수지도 있고 이 목련 껍질이 껍질이 빠져나가는구나. 껍질이 껍질 속에서 꽃잎이 나오네요. 달콤하게 마치 씨앗이 나오듯이 윗부분을 떨어지고 앞부분만 나오고 특이하네. 아직 목련은 꽃만 나오고 아직 새싹은 잎은 아직 나오지가 않았네. 꽃이 지고 나면 꽃이 지면서 이제 잎이 아마 나올 겁니다. 고양이가 한 마리 있네.
형, 뭐하니? 이제 비가 와서 토요일에 비 왔나? 물이 흐르는데 미나리가 제법 있네요. 요 개천에 미나리들이 아주 잘 올라오고 있네요. 나중에 미나리 따러 와야 되겠구나. 이쪽 길에서 미나리 밭 한 일주일 정도 더 지나면 미나리가 많이 올라오겠네. 아, 이 나무는 어렸을 때 이 나무 가지에 그네를 메고서 그네 놀이도 했었는데 참 오래된 나무고 많이 컸네요. 반가운 소나무네. 나무가 많이 컸구나. 우와, 이 소나무도 가지가 아주 무성하게 컸네.